자동차도 한 차를 타다가 새 차로 바꿔 타면 기분이 좋고 옷도 헌 옷을 입다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집도 헌 집보다는 새 집이 좋고 가구도 헌 가구보다는 새 가구가 우리의 기분을 상큼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흘러가는 시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떠올랐던 태양이 금년에도 똑같이 떠오르고 작년에 불었던 그 바람이 금년에도 똑같이 불고 작년에 끼었던 구름이 금년에도 똑같이 끼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2월 1일이라고 해서 23시간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1월 1일이라고 해서 25시간으로 늘어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편리하게 시간을 나누어 놓고 1년, 한 달, 하루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외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1년이 지나고 1월이 되고 초하루가 되면은 사람들은 새로운 기분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럴까요? 시간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환경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왜 1월 정월 초하루가 되면은 새로운 기분으로 들뜨고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시간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어야 합니다. 세상 만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태양을 맞이하고 똑같은 바람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왜 12월 31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변화무쌍한 환경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 마음만 늘 새롭게 간다면 그 모든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 저것이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내게 맞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그 환경은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고 1년을 돌아보면서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에 대한 결단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월 초하루가 되면서 그런 결단을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이제 금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결단을 지키는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개나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결코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는 창립된 지 지난 2년 동안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그 틀을 신앙의 틀을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과 기도와 헌신, 봉사,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창립 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 만들어오는 틀 위에 우리 신앙의 성숙함이 더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틀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이것에 만족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성숙함을 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자라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유익을 주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손을 떠나는 모든 일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음교회 와서 참 공동체라는 말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 믿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서는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보셨고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이 모임체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보고 느끼고 들은 것처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교회 일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얼마나 한마음 한뜻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서 금년의 표현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죠. 먼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봅니다. 13절 처음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한 가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부. 믿음교회라고 하는 믿음교회에 소속된 모든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를 아는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자체 일이다. 우리가 보통 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아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는 일은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미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사람, 내가 예수를 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난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2000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아는 지식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경험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 뼈저리게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실들을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내가 눈물을 흘려볼 수가 있고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감격할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있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실들 그 진리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내 입술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죄를 탕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사함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100데나리온 빚을 진 내 이웃의 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셨다고 한다면 나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면 나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에 혼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런 말도 하죠. 무엇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 이중가치관이에요. 이중가치관.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중가치관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피곤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죠. 금년에는 내가 새벽기도를 꼭 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하겠다.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꼬리 읽겠다.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게 되지 않아요. 신앙의 이중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가치관 속에서 많은 갈등을 느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이중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일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랬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느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어느 본문에서는 성숙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하자는 말입니다. 용서를 받은 만큼 용서를 하고 섬김을 받은 만큼 섬기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만큼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이해를 받은 만큼 우리도 이해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단어의 뜻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숙하다는 말.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 한국말로 성숙하다 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 키만 자라간다고 해서 성숙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는 것에 맞추어서 그 내적인 것과 함께 자라갈 때 우리는 성숙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 없이 무성한 잎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기록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린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한 사람, 바로 믿는 일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내용과 실제의 삶이, 자기 입술의 고백과 자기 실제의 생활이 하나가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1년을 시작하면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몇 프로를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신앙의 내용을 100으로 보았을 때 거기서 우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 경우가 몇 프로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조용한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내가 누구신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고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룬다는 말.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성숙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룬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과 자기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훈련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화해진다.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느냐? 아니죠. 태어날 때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태어났지만 누가 더 자기 훈련을 철저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온전한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말. 여기서 이루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수고와 자기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노력여에 따라서, 우리 자기 훈련여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말. 바울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습니까?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 이것이 바울이 자기 훈련의 비결입니다. 바울과 우리와의 차이는 바울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그거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는, 날마다 죽는 그런 자기 훈련을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자라고 성숙되어야 할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만이 가장 유일한 모습, 가장 유일한 모습.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만큼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우리가 결단코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전부와 우리 전부요, 우리 목표요, 우리 소망.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 장성하다, 장성하니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나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이만 먹어간다고 장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이가 먹어가는 것만큼 키도 따라가야 하고 키가 자라는 것만큼 나이도 함께 먹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키가 자라가는 것만큼 철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이 먹는다고 여러분 다 철든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도 어린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이 많다고 다 철들었습니까? 50, 60, 70이 되어도요 철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장성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같이 자라간다는 거예요. 나이도 자라가고 키도 자라간다. 그래서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장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나이라는 의미와 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쪽만 성장하는 것, 한쪽만 자라는 것, 그런 경우들 있죠. 한쪽만 자라는 것, 차라리 자라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그런 문제는 어디로부터 납니까?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보통 문제를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문제를 안 해요. 문제도 알아일으키지 않습니다. 아, 나는 몇십 년, 1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계를 내가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3대, 4대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요 거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이 주님을 알기만 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뤄라 하는 것이 바라고 그럼 내내 우리가 결단과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신앙이 성숙되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야 되느냐?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판단을 제대로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 책임을 갖지 못합니다. 약하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믿음도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연륜은 자라가는데 나이는 자라가는데 신앙이 따라가지 못하면 이거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기대만큼 자라주지 못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날마다 제자리에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생각하자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생각을 못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아프시고 내가 마음이 기쁘면 하나님도 역시 마음이 기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해서 자라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슨 뜻입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어제의 미련을 갖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가끔 그런 사람들 보죠. 뭐 이북에 있을 때 뭐 했다.
해방 전에 이북에 있을 때 뭐 했고, 내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뭐 했다. 물론 그게 다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수들에 옛날에 나도 다 은사 체험 해봤어. 방언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아무리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아무리 내가 과거에 흉악한 범죄자였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오늘 바울이 14절에 주고 있는 말씀이 그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내일은 미루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이제부터. 또 한 가지 의미는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시. 이제부터 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거짓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새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얼마나 거짓 것이 많습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긴다는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참 분별을 못하지만 이 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사람은 그것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한다고. 요새는 그 선과 악, 거짓과 참, 그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점점 낮아진다고 합니다. 한 살 반 정도에서 두 살 정도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을 야단을 쳐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왜?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교육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요. 한 살 반에서 두 살 정도만 되면요,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야단을 쳐야지 효과가 있죠. 그걸 알지 못하고서는 야단치면 역효과 나죠.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짓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 참 위험하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생명을 거는 것은 지식에 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생명을 거는 것은 신앙에 생명을 걸죠. 지식에 생명 거는 사람 없어요.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한번 잘못되버리면 이거 다시 바로잡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 지식에 잘못된 것은 금방 고칠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지만, 신앙이 한번 잘못되버리면 이거 고치는 것이 평생 안 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사람이 괴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괴수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주사위라는 뜻입니다. 주사위. 우리가 1, 2, 3, 4, 5, 6 해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놀지 않습니까? 그 주사위. 속임수나 거짓을 의미하죠.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이라고 그러죠. 간사한 유혹.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 그런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볼 땐 분명히 그런 것 같은데 실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 신앙인 것 같으면서도 신앙이 아닌 것, 성도인 것 같은데 성도가 아닌 것.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간사한 유혹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갖지 못합니다.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에도 진리가 있고,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성경을 떠나서는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도 진리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찾아냅니다. 이 세상에 결국 똑같은 것 두 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구별하지 못하는 쌍둥이라고 해서 구별 못합니까? 똑같습니까? 달라요. 단지 우리가 볼 때 아,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구별합니다. 큰 애, 작은 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두 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서로 다른 진리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것도 진리고요. 이것도 진리고. 왜 진리가 거기만 있습니까? 정말. 그건 진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진리가 아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자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거짓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보면 요동치 않기 위해서다. 요동. 요동한다는 말의 뜻은 고장난 배 이런 뜻입니다. 고장난 배.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가다 고장나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없죠. 떠내려가는 방법. 누가 구조에 이르기 전까지는 구조의 그 가능성이 요동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고장난 배와 같다는 말이에요. 고장난 배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장난 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유 환경이 그런데요 목사님. 내가 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환경이 그래서요.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환경이 좋아서 그가 이렇게 그렇게 충동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도 죽은 고기와 같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말의 원뜻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런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교회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십자가 세워놓고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죽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지 못하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 가는 사람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1년이 가도록 이 진리를 한번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한번 선포하지 못한다. 그건 뭡니까? 간단하죠? 죽은 신앙입니다. 뭐 더 이상 거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이 가도록 내가 진리를 한번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한번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죽은 신앙입니다. 아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너무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년에는 복음을 선포하자는 말입니다. 진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유일한 진리를 전하자는 거예요. 전하자는 거예요.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이걸 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을 16절에서 마저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여기서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6절에서 신앙에 성숙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그에게서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우리 모든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에게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실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노력을 드리고요. 내가 지식을 드리고요. 내가 수고를 하고요. 해서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고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내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고 나가서 일선 직장 일선에서 내 뛰고 저녁 뛰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은혜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한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냐? 그것까지 자기가 합니까? 우리 생명까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도는 다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수준 차이가 나는 사람. 바로 성도입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세계가 달라요. 보는 목표가 다르단 말입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내 뜻에 앞서서 예수님이 뜻을, 내 감정에 앞서서 예수님이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내 생각에 앞서서 예수님이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쉽죠. 근데 자꾸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런 단어가 있죠. 그게 원어에 보면은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함께 연락하고 함께 상합하여 이런 말입니다. 공동체죠.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죠? 앞에 가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끌어내고 뒤에 떨어져 오는 사람 발로 차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함께의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에 함께의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아픔도 같이 느껴야 되고 기쁨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너는 노고 나는 나고 참.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함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목적은 하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사가 지금 잘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일성과 다양성의 원리죠. 통일성 하나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재능, 이 사람은 이런 재능, 이런 재능, 이런 재능, 이런 재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조직의 목적, 방법, 수단입니다. 그렇게 될 때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 말 참 중요하죠.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저절. 금년에는 우리가 기도의 줄을 넓게 하자, 기도의 줄을 긁게 하자고 적은 송구영 신여를 때 말씀드렸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도 합시다. 목사가 얘기해서 하면 그거지. 그냥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보면 뭐 5분, 10분밖에 안 지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겨야 됩니다. 즐기지 않구나. 그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요. 그 주님은 내가 만나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기도도 즐겨야 되죠. 전도도 즐겨야 되죠. 신앙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도 즐겨야 합니다. 이렇게 즐길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것은 힘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우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공동체는 지금까지 잘 달려가 잘 세우면서 왔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항상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교회는 안 넘어집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방법을 구한다는 금년에도 계속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가정은, 손을 들어가는 모든 범사는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금년 한해는 저희들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결단이 있어 싸우니 결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